오늘은 만성기관지염 및 고혈당에 효과적인 닭이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이장풀은 전국 어디에나 자생해 있어 언제든 쉽게 구해서 채취해 쓸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달개 벼슬이나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달개비와 달구개비, 죽절채, 고니풀, 고낭기 등의 이명을 쓰기도 합니다. 꽃은 대부분 파란색이 많지만 간혹 분홍색과 흰 꽃을 피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하루 만에 꽃이 시들어버려 하루만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데이플라워라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꽃말이 짧았던 즐거움이고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무독하며 간과 폐, 신장에 작용합니다. 한약명은 압척초라해 열내림과 요도염, 콩파첨, 오줌내기, 몸 안에 물고임 현상, 설사, 인후통의 치료약으로 쓰입니다. 신장염과 방광염에는 달기장풀 40g을 차전초 한량을 즉 지어낸 즙액에 꿀을 소량 넣어서 빈속에 복용하면 진전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꽃에는 산토시안 색소인 데피닌과 콤멜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에 꽃을 따서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녹말이 들어있고 아스코르브산이 35m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잘 알려진 비타민C를 뜻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인체에 다양한 효능을 보이게 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관리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며 해로운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압척초는 양리실험을 통해서는 발열토끼의 체온을 현저하게 내렸으며 뒤외곽의 염증 반응에서 부종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인뇨작용이 나타났으며 신장과 방광 및 콩파첨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환에는 전초 10에서 15g의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감기 환자 및 만성기관지염 130명에 대한 치료에서 모든 환자에게 유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때 법제 방법으로 달기장풀 30g 신선한 것은 이산양을 물에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치료한 130명의 환자 중에서 1-3일 이내에 109명이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21명의 환자는 4일 이상 지나서 열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달기장풀이 모든 감기 및 기관지염 환자들에게 유효성을 보여서 감기의 특효제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기장풀을 잘게 분말가루로 제조해서 감기 환자 290명에게 하루 3스푼씩 끓인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290명의 감기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발병하지가 않았다는 보고 내용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탕제를 만들어 4일 연속해서 감기 환자에게 복용해도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유행성 이하선염과 뇌수막염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달기장풀을 1일에 30에서 40g을 달여 복용시켰습니다. 여기서 5명을 실험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심했던 열이 내려갔고 이하선 부종과 뇌수막염증이 가라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일이 걸렸습니다. 뇌척수막의 염증과 두통이 없어지는 데는 평균 1.4일로 나타났으며 구토가 멎는 데에는 1.2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입원 일수는 3.6일이 걸려 이나선 부종 및 뇌수막염의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뇌수막염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 뇌의 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고 뇌척수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며 뒷골이 땡기면서 목이 뻐근하고 열이 38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밖에 물로 달인액은 이담작용과 고혈당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주대학교 고혈당 매트에서 총 4종의 달기장풀 추출물이 혈당 저하 효과를 알아본 실험에서 모두 혈당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달기장풀의 섭취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제재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신선한 압척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루에 20-30g을 물에 달여 꾸준히 마시면 됩니다. 이외에 치료법으로 파킨슨병에는 달인물을 수시로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12에서 20g을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온 전신의 부종과 간경변으로 복수가 심하게 찼을 경우에는 신선한 압척초 30-40g을 푹 달여 일주만 복용해도 복수가 눈에 띄게 빠지게 됩니다. 관절 부종에는 달기장풀 생풀을 즉지어 소주를 소량 가하여 환부에 바르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주시면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잎을 잘라 소금물에 살짝 데친 후에 갖은 양념을 해서 먹으면 산뜻하면서 맛이 천하일미가 됩니다. 어린잎과 꽃은 주로 부침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샐러드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면 독특한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갈기장풀은 특별히 밝혀진 부작용은 없었으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용량을 줄여 소량씩 쓰거나 대추를 첨가해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궁흥분작용이 있어 임산부가 과다 복용하면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